0788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의 테마는 음성인식 사물인터넷 / IoT 메타버스 로봇 AI, 인공지능, E가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은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OT, 네트워크, XR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2001년 5월 설립되어 2005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기업 가온 브로드밴드, 주와 XR 솔루션 및 로봇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는 K퓨처테크, 주를 자회사로 보유함.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시장임. 기업 개요 대시 방송 수신 장비인 디지털 셋톱박스, STB, IP 하이브리드, 스마트박스, 홈게이트웨이 등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인 디지털 셋톱박스는 유럽, 일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수출을 중심으로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내수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가온솔브, 모바일 악세사리 업체인 모비케이 등과 다수의 해외 판매법인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오트 디바이스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브로드밴드 서비스 부문의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원가 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수출 비용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오트 시장의 성장세와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주요 수출국의 오트 박스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가온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2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52위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1615만 5500의 순한 주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가온미디어의 퍼은 4.6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8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4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272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1번지억 원, 93억 원, 2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8번지억 원, 20억 원, 188억 원입니다. 가온미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2253.9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1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2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종가는 6,200원이며 주가가 가온미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의 종가는 6,200원이며 주가가 가온미디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5%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가온미디어는 거래량 79,98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4,0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5,142주, 키움증권에서 14,604주, 한국증권에서 8,62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10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0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23,449주, 키움증권에서 12,834주, JP모간에서 8,124주, 한국증권에서 7,065주, 메릴린치에서 4,7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5만 96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3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음성인식 관련주 가온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